피부 탄력이 좋게 되면 얼굴 피부가 천천히 처지겠죠. 네. 또 탄력이 좋은 피부는 노화의 흔적인 주름이 덜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피부 탄력을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는가? 이거는 사실 모든 의사들한테 물어봤을 때 답이 한 가지로 정해져 있어요. 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동아TV에 또 반가운 얼굴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젊음을 되찾아주시는 분이시죠. 반어박이 성형외과에 권희연 원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어박이 성형외과 권희연 원장입니다. 네, 원장님 너무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이중턱의 원인과 해결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주변에서 그 영상을 보시고 턱살 맞춰지는 게 아니라 아. 네, 나이 들면 얼굴이 다쳐진다. 이것도 좀 알려달라 이런 요청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아, 그렇죠. 이게 안타깝게도 우리가 네. 지구에 살기 때문에 네. 중력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설상가상으로 피부 조직들의 탄력이 떨어지니까 네. 나이가 들수록 피부, 피하지방 이런 조직들이 다 아래로 끌려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걸 통틀어서 우리가 얼굴 처짐이라고 하는데요. 맞아요. 오늘은 얼굴 처짐이 어느 부위에 주로 발생하는지 네. 그리고 또 이런 얼굴 처짐을 예방하는 리프팅 운동까지 준비해봤습니다. 네, 오늘 아주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좀 먼저 얼굴 처짐이 어느 부위에 주로 많이 생기는지부터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번에 이중턱 말씀드린 것처럼 네. 가장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은 바로 하관 아래쪽이죠. 아, 네. 조직이 처지면 결국에는 아래쪽으로 모이게 되니까요. 좀 더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여배우님의 사진을 한번 같이 보실게요. 네. 지금도 너무 우아하고 아름다우시지만 네. 젊었을 때 사진을 보면 네. 일단 피부가 정말 탄력 있고 네. 아름답고 선이 딱 붙어 있죠. 네. 그런데 현재의 모습을 보면 입꼬리도 좀 처졌고 네. 입가 주변에 마리오네트 라인이라고 하는 주름도 생겼고 네. 젊었을 때 날렵했던 턱선이 좀 더 네. 넓어 보이고 턱살도 좀 생기고 내려왔어요. 네. 이런 게 바로 노화에 의한 얼굴 처짐 때문에 그런데요. 살이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불독살처럼 이제 좀 처지고 입꼬리도 내려오고 하관도 커지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주로 하관 쪽으로 먼저 처지는군요. 그렇죠. 아래로 처지니까 아래쪽으로 몰리게 됩니다. 사실 저런 이야기를 보면은 저도 많이 느끼거든요. 저도 거울을 보면 점점 처지는 걸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얼굴도 좀 더 커지는 것 같은데 이 하관 말고 또 얼굴이 자주 처지는 부위가 또 있나요? 네. 사실 처짐을 또 극명하게 느끼는 부위는 바로 눈 주변이죠. 아, 눈 주변. 이번에도 이제 다른 배우분의 이제 사진과 지금 사진 한번 비교해 보면은 네. 눈 크기가 일단 확연히 차이가 나요. 눈이 좀 작아지고 네. 눈꺼풀이 처지면서 덮이고 네. 그래서 보통 이제 뭐 배우뿐만이 아니라 50~60대가 되면서 불편하기도 하고 네. 짓무르기도 하고 이러니까 뭐 상안검 성형술 그다음에 뭐 눈 밑에 하안검 성형술이라고 하는 눈 주변 수술을 많이 받고 계십니다. 아, 네. 이렇게 보면 정말 세월이 야속한데요. 이제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면 세월로부터 얼굴 처짐을 좀 막을 수 있는 방법 너무 궁금합니다. 그렇죠. 당연히 이제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요. 노화에 따른 얼굴 처짐은 당연히 누구에게나 이런 하는 현상이지만 그 속도가 정말 천지 차이예요. 누군가는 얼굴 처짐이 빨리 와서 되게 나이보다 더 네. 들어 보이는데 네네. 누군가는 얼굴 처짐이 되게 천천히 진행되어서 네. 동년배보다는 훨씬 젊어 보이죠. 그 이유는 바로 두 가지인데 네. 하나는 피부 탄력 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얼굴 근육의 차이입니다. 아, 피부 탄력과 얼굴 근육. 이중턱 말씀하셨을 때도 그때 중요하게 언급하셨던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럼 오늘 이제 피부 탄력의 중요성과 그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피부 탄력이 좋게 되면 얼굴 피부가 천천히 처지겠죠. 네. 또 탄력이 좋은 피부는 노화의 흔적인 주름이 덜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피부 탄력을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는가? 이거는 사실 모든 의사들한테 물어봤을 때 답이 네. 한 가지로 정해져 있어요. 바로 자외선 네. 차단입니다. 아, 맞아요. 자외선. 자외선이 피부 탄력을 떨어뜨리는군요. 네. 자외선은 우리 피부 노화의 가장 큰 주범인데요. 네. 자외선 차단제의 중요성을 설명할 때 이제 많이 보여드리는 사진입니다. 미국 트럭 운전사의 얼굴인데요. 네. 이분은 특히 이제 차에 에어컨이 없어서 옛날 시대 분이니까 왼쪽 창문을 항상 열어놓고 운전을 하셨다고 해요. 얼굴 한쪽만 햇빛을 꾸준히 받은 거죠. 네. 보면 자외선에 의해서 피부가 많이 나빠진 것도 보이지만 네. 확연히 더 많이 처진 것이 느껴지시고 네. 아랫부분 피부도 처졌지만 눈도 네. 처졌고 전체적으로 다 처졌어요.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걸로 따지면 자외선 차단을 잘하는 거 아. 열심히 바르기입니다. 네, 사실 저희가 그런 영상을 또 몇 번 올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그 영상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외선 차단 말고도 또 다른 방법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일단 네. 자외선 차단이 제일 중요하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네. 우리가 또 좀 더 손쉽게 할 수 있는 거는 집에서 영양제들 많이 드시잖아요. 네네. 근데 뭐 콜라겐이라든지 비타민C 같은 이제 피부 구성 성분을 이루는 영양제를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아, 네.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발라야 되는 거 첫 번째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비타민C와 콜라겐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이제 얼굴 근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얼굴 근육이 이제 우리 피부를 잡아주고 네. 제자리를 지키고 있다면 얼굴 처짐이 좀 덜하겠죠. 네. 이중턱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근데 우리가 어떤 근육을 열심히 키워야 될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여기서는 항상 중안부 얼굴 근육을 말씀드리게 됩니다. 네. 중안부 근육이라면 요 가운데 근육을 말씀하시는 그쵸. 거죠? 얼굴 가운데 부분의 근육인데요. 네. 반재상 원장님께서도 항상 강조하시는 그렇죠. 중안부 근육 운동이 있습니다. 네. 간단하게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보면은 입을 살짝 벌리고 어금니가 약간 닿지 않게 하면서 광대 쪽에 근육을 당겨주는 거예요. 그러려면 입꼬리를 약간 올리는데 광대 근육의 힘으로 웃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진 않지만. 그쵸. 네. 쉽진 않지만 입술을 살짝 벌린 상태에서 입꼬리를 올리고 광대 근육으로 웃는 거를 약간 뻐근할 때까지 버티면은 사실 이제 그 근육이 수축하면서 좀 더 튼튼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중안부 근육 그 중에서도 광대 쪽 근육의 힘을 키워줘서 얼굴 처짐을 좀 더 예방할 수 있겠죠. 좋습니다. 역시 얼굴 처짐을 예방하기 위해서 중안부 근육 운동이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요. 또 아까 해주신 것처럼 이미 눈이 처지고 볼살과 입꼬리까지 많이 처졌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라인이 무너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럴 때 이제 운동만으로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또 어떤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일단은 처짐의 정도에 따라서 그게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짐이 많지 않을 때에는 네.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울세라, 써마지 이런 레이저라고 보통 칭하시는데 레이저는 아니지만 그런 에너지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좀 더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어요. 네. 다만 그 시술하고 나서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네. 뭐 한 3주에서 4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유지기간 같은 경우에는 사실 1년 금방 정도로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네. 많이 진행됐다. 네. 많이 처졌다 이런 분들에서는 효과가 제한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으로 또 고려하는 게 실리프팅인데 실리프팅은 인체에 무해한 의료용실을 삽입해서 네. 실의 장력을 이용해서 조직을 당겨주는데요. 네. 즉각적인 리프팅 효과를 볼 수 있고 네. 얼굴형이나 피부 두께에 따라 적은 노력 대비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네,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네, 큰 수술은 아니니까 간단하게 할 수 있으니까 네. 그 다음에 또 좀 심한 경우에 하는 것들이 있죠. 이제 마지막으로 보통 고려하는 게 안면거상 수술이 있을 수 있는데요. 네. 뭐 이제 보통 귀주변에 잘 안 보이는 곳에 절개를 해서 네. 늘어진 피부랑 그 밑에 있는 조직을 모두 당겨주는 방법이에요. 네. 반영구적인 효과를 볼 수 있고 네. 근본적으로 처진 거를 다시 제자리에 되돌려 놓는 그런 방법이 되겠죠. 그럼 이건 수술 시간이 얼마 정도 걸려요? 수술 시간은 사실 들으시면 좀 놀라실 수도 있어서 한 보통 서너 시간 이상 걸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회복 기간도 어느 정도는 잡아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보통 한 그러면 정상으로 회복되는데 한 1, 2주? 한 2주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한 번 하고 나면 그렇죠. 사실 그 만족도가 되게 큰 수술이기는 해서 막상 처음에는 다들 겁내하시고 이러는데 겪어보면은 네. 친구분들 많이 데리고 오시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라서 중장년 여성분들한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수술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수술이다 보니까 이 통증이나 회복 기간 때문에 좀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얼굴 전체를 당기는 안면거상 수술에 있어서 네. 그런 회복 기간이나 통증이 조금 더 생길 수 있다로 네. 말씀을 드리는데 네. 처진 정도나 네. 부위에 따라서 자기가 제일 고민되는 부위가 어딘지에 따라 절개 부위를 좀 줄이거나 뭐 흔히 얘기하는 최소절개 혹은 미니거상 등으로 조금 더 그런 회복 기간이나 통증을 줄여서 맞게 변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건 좀 더 간단한 방법인 거죠? 좀 더 간단해지는데 네. 이제 과연 그게 나한테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이런 거는 전문가랑 역시 상의를 그렇죠. 통해서 결정하시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고 네. 사실 이런 거상수술 하고 나서 막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은 잘 안 계세요. 근데 대신에 당긴다고는 많이 말씀하세요. 근데 실제로 처진 조직을 처지기 전의 상태로 당겨 놓았으니까 당겨지는 느낌이 드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다. 받아들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편이고 네네. 또 금방 적응을 하시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또 흉터를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네. 절개 흉터는 개인차가 물론 있을 수는 있지만 귀주변의 굴곡, 음영을 최대한 이제 활용해서 그 절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네. 시간이 지나면서는 많이 흐려지고 자연스러워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요즘에 정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얼굴 처짐을 해결할 수 있는 수술 방법들이 많이 개발된 것 같네요. 나이 들면서 이제 젊을 때 얼굴이 그립다는 분들이 참 많은데 오늘 권희 원장님께서 주신 정보가 많은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장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